오늘이 모셨습니다. 신사 좀.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런 업체. 예. 한국 상공회에서. 들어온 가지고 뭐 못하는 게 없네. 수고하셨습니다. 몇이 없네. 시간이 좀 이제 넣어서 이제 연락 뿌리고요. 채도 뿌리고 비료도 살포하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거는 이제 물약도 체크하고. 이거는 새들이 코로나 때까지 일주일을 걸리는데 우리 말하면 완수가 없습니다. 철분으로 코팅을 해요. 코팅을 안 해요. 이거 안 말르면 안 되잖아. 말라야 돼. 뼈씨 올라올 때 일주일 있다가 이제 말라져야지. 아, 요런 안 하고 산소가 필요하다. 지금은 물에 뜨도 제가 불어야 되겠죠. 일주일 정도 일주일도 무절하면 물을 뜹니다. 기다리시오. 아빠 뭐 죽어야 되겠어. 논에 들어가기 힘들지. 그래서 요거는 초간편쟁이라 그래가지고 파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생긴 게 이렇게 저렇게 파도가 생기는데요. 이게 물에 던지면 바로 떠가지고 산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더 간편하게 치려고 이게 제가 대략 일단 보여드리는데요. 여기에 이걸로 바로 이걸 그래서 논 탄생 같은 장면을 하겠습니다. 지금에서 드론 활용 교육 집화 현장 연대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드론 활용 너무 절감 대여 시범단지 6층 시범에 대한 목적은 농촌 노동력 해소와 쌀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 소득 증대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결혼업체에서 직파 연시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쪽 가서 공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드론 방지단은 어디 갔노? 우리가 이거. 조금만 잘합니다. 아, 사진 찍는다. 아, 요. 가져가자.
해볼까요? 예, 먼저 보냈습니다. 뭐, 이 제일. 1km까지는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은 어떨까? 앞으로는 안 되겠죠. 크게만 들면 안 되겠죠. 돈은 아니지만 앞으로 우리 농업도 4차 혁명 시대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노동력을 절감하고 첨단 기술력을 이용해서 드론을 활용해서 이제 직접 직파를 하고 또 농약도 드론을 활용해서 치고 이런 시대 우리 참외 농업도 앞으로 완전한 스마트 팜 시대로 가야 될 앞으로 아마 2000 우리 세대는 아니겠지만 2050년 예상을 그래 하더라고요.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이제 진입되는 데가 한 2050년 앞으로 2, 30년 후가 되면은 모든 게 이제 인공지능화되고 모든 게 이제 기계화 이런 식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나하나 착실하게 해야지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고 그 농업 발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외도 우리가 50년인데 원래 새로운 미래 50년을 내다보고 참외 산업 발전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재배도 이러한 이제 드론을 활용한 이러한 시대에 앞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원래 시범적으로 하는데 우리 서부 농협조합에서 시범적으로 맡아서 배수동 조합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잘 좀 부탁드리고 무대를 사업으로 잘 좀 되도록 하다가 치 아프지 말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장님도 나와주시고 또 유영환 지부장님 관계자도 많이 나오셨는데 우리 이수경 공사위원장님 또 수련주 앞장님 뭐 예, 다 나오셨는데 관심이 많지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발전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은 좀 이제 개량해 나가고 해서 앞으로 노동력 절감하고 기술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